샘은 그에게 요람과 침대 속에서 젖을 빨대의 치욕스런 첫 실패, 첫 걸음마와 더불어 엄마와 유모 사이를 묶여서 늘 흰 일을 아무로대며 웃어댈 수밖에. 이 장례식에서 저 장례식으로 오늘날까지, 오늘 이 밤까지 25초. 다시 한번 25초. 그렇게 적다니. 장례식, 저 장례식, 장례식들. 내가 살아온 25초, 3만 번의 밤. 그렇게 적다니.
일지와 닿지 않는 곳까지 물러나 벽을 보고 섰다. 불빛이와 닿지 않는 곳까지 물러나서 벽과 마주한다. 텅 빈 벽. 한때는 벽을 가득 채웠던 사진은 표구도 안 채 유리도 끼워져 있지 않았던 앞쪽으로 그냥 찔러 벽에다 붙여두었던 사진은 한때는 이름이 붙여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도 있었지. 저쪽에는 어머니, 나머지 사람들은 이쪽. 모두가 한자리에 있었는데 결혼식 날 모두 다. 그리고 둘만의 즐거웠던 시간들. 혼자 있다. 그런 거지 뭐. 그 회색빛 공허. 그런 거지 뭐. 그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 했으나 할 말이 없다. 그런 거지 뭐.
경지가 뽀얗겠냐냐. 거미줄 맞아 천지. 침대 밑에 쌓여있는 수백 수천 조각. 시간이 지나갈수록 줄어들고 꺼져가는 법. 밤들도 사그러져 간다. 이제 남은 밤 하나 없이. 아니야. 없었던 듯이 되어버리다니. 이럴 수가.
아직 몇 날 밤들이요. 유리창엔 이렇게 빗줄기가 세차게 뿌려지는데 혹은 그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빗방울이 후득이는데 지금까지 갖가지 몸짓을 해본 뒤 벽을 마주하고 선다. 심지가 낮추어져 있는데도 램프에서 그을음이 새어나오다니 이상도 하였다. 등갓의 틈새로 그을음이 새어나온다. 이 그을음으로 하여 마지막 한 천장은 매일 밤 조금씩 그을려갔지. 그 허연 벽 위에 희끄무리한 얼룩 하나, 희미한 빛이라도 받고자 옷과 옷은 백색이다. 머리카락 또한 희미한 빛을 받고자 희어진 뿔이다. 각가지 몸짓을 해본 뒤 벽을 마주하고 선다. 땅거미가 진 뒤 어둠은 옷과 옷 사이로 숨어들지. 아니다. 이미 모든 것들 속에 숨어있다. 그 숱한 밤마다 그 모든 날, 그 모든 낮과 밤, 낮거미가 진 뒤 옷과 옷 사이로 숨어들지.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창가로 더듬더듬 움직인다. 방 안에 희미한 불빛, 형용할 수 없는 힘이야. 어디로부터인지 알 길이 없다. 꼼짝도 안 부서서 밖을 바라본다. 거대한 나무 속을.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미동도 않는다. 그것이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듣는다.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듯이 그렇게 머물러 있다. 혹은 다시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다시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넉넉치 못한 듯이. 아.
자신의 최후를 바라보듯이 창밖을 바라본다. 시체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죽어가고 사라져간다. 말이 사라지듯이 지금 빛이 사라지듯이 그 밖에 아무것도 어느 곳으로부터도 아닌 사방 그 어느 곳에서도 아닌 희미한 램프만 사라져간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자 나진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 그 사무엘 베켓의 발소리하고 독백 한마디 두 작품을 했는데요. 이 형식은 씨아터 댄스로 잡았습니다. 제가 씨아터 댄스라고 명명을 했는데 보통 그 댄스 씨아터 하면은 그러니까 무용이 현대화되면서 연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무용에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어떠한 연극 형태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연극은 오늘날의 무용은 연극적 요소들을 많이 삽입을 해서 어떤 무용이 좀 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시아터 댄스라고 해서 저는 그 연극에다 중심을 좀 두면서 무용적인 요소들을 이제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는 연극과 무용이 상당히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대 위에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라고 하는 좀 더 커다란 질문 속에서 퍼포밍 아트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속에서의 어떤 그 영역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시아터 댄스라고 명명을 했지만 이것은 결국 연극의 중심을 두면서 물론 연극도 어떠한 연극이냐에 따라 상당히 많이 있겠죠. 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그 음악적인 요소들이든지 어떤 그다음에 무용적인 움직임, 연극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연극적 드라마라고 하는 구성 안에서 다시 재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아터 댄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연극과 무용이 예를 들어서 대사가 치고 그다음에 멈춰서 무용 이런 것이 아니라 연극과 무용이 하나로 움직여지는 것. 예를 들자면 대사가 무용화한다든지 무용이 오히려 대사에 리듬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미지와 이미지가 만나서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대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언어적 리듬과 움직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에너지적인 움직임 그리고 영상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하나 모여서 커다란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연극 내지는 무용이 무용은 상당히 좀 추상적일 것이고 연극은 또 어떤 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집약시켜서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잡아봤으면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옛날의 연극은 어떤 사유적이든지 언어 중심적인 연극이었다면 그다음 무용은 추상적이고 어떤 에너지에 기본적으로 호소를 했다면 이 두 가지가 적절히 합쳐지면서 다시 말하면 추상과 어떤 사색과 어떤 그 편안함 그리고 사색과 어떤 느낌들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추세일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러한 것들을 한국의 나진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터 댄스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이나 오늘날의 문화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사색으로만 가거나 아니면 또한 어떤 느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색과 느낌이 동시에 가는 것, 머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느끼는, 오늘날 이미 광고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설명적이고 어떤 사실적 설명이 넘어섰고 그것을 탁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직감적이고 직물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거기에 녹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는 물론 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당연히 어떠한 그 추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영상, 이런 세 가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미지, 다시 말하면 정감 어린 이미지, 사유화할 수 있는 정감 어린 이미지, 그리고 무대는 느낌화된 이미지. 그래서 어떤 무대가 단순히 사실적이고 설명적인 것이 아니라 바라봤을 때 느낌화된 이미지, 그래서 보고 느낄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그래서 총체적인 이미지들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지만 오늘날의 21세기의 문화적 정서라고 하는 것,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성 속에서 보편적인 차원까지 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나라라고 하는 것,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의 국제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까지 가는 것이 오늘날의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어떠한 그 연극과 무용이 사라지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 취지로 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적인 것이 아니라 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차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문화적 특수성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저 내용이 뭔진 모르지만 옛날에 언어를 모르면 적은 연극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어떠한 사람이 봐도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기, 문화적인 정서적 교감, 오늘날의 문화적인 코드, 문화적인 정서들을 오늘날 그 한국에 좀 소개하고자 제가 시아터 댄스라는 형식들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뭐 피지컬 드라마, 그다음에 뭐 저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시아터 뮤지컬, 댄스 뮤지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총칭을 해 보면 연극과 무용과 영상과 음악이, 오늘 다시 말하면 모든 공연 예술이 하나의 어떤 총체적인 예술을 지향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는 세상이 아니고 좀 더 다의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감성이 좀 더 입체적으로 느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동시적으로 갑니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이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한 개인의 스타일, 어떤 음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음악에다 포인트를 두느냐 아니면 움직임에다 포인트를 두느냐, 때로는 영상이, 때로는 움직임이, 때로는 언어가, 이런 식으로 그 막과 그 구성이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고 어떤 스타일로 그걸 만들어가고 구성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무대적 장치, 옛날에는 무대라고는 단순히 설명적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연극 형태에 들어와서 무대도 연극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의 총체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좀 더 각기 다양화된 이런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느낌을 가지고 다양한 관객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관객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극이란 이런 것이다, 무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정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런 어떤 독특함, 새로움들, 이런 것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즐겼으면, 보고 즐겼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좀 더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행지에 갔을 때 내가 익숙한
약해져 있었던 공간에서 또 새로운 공간을 만났을 때 내 공간이 서로 내 공간이 또 다시 한번 아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지고 결국은 타인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을 통해서 또한 인간과 인간끼리 다양함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차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그 여러분들이 관객 여러분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굉장히 성숙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매스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많은 서양의 문화 그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보고 느꼈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조금 더 한국에서도 좀 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장르에 만족하시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요즘에 젊은 연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롭다, 실험적이다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가 정말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 언어의 소통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풍성한 오늘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닫혀있는 편견을 갖지 말아주시고 실험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터부시어기지 말아주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많은 예술을 좀 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과 또 예술가들이 어떤 하나의 벽이 없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의 문화가 좀 더 발전해지고 좀 더 풍성한 어떤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